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달입니다. 여성청결제가 참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여성청결제를 고르는 방법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신원장님, 환자들이 여성청결제 선택 쓸까요?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? 생각보다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기는 하고요. 쓸까요 하면 저는 무조건 쓰세요라고 설명을 드려요. 그러면 잦은 세정이 질염을 유발시킨다라는 교과서 문구가 있죠. 맞아요. 근데 그 잦은 세정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외음부에 그냥 우리가 씻어내는 게 아니라 질 안에 뭔가 잦은 세정을 했을 때 이제 질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정상 세균들의 밸런스를 깨지게 하면서 질염이 잘 생기게 할 수 있긴 한데 외음부의 그냥 세정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성청결제를 막 찾아보시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. 약산성 이렇게. 네. 그게 왜 그럴까요, 선생님? 우리가 질 안에는 산도가 pH가, 있죠. pH가. 그래서 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, 그거를 이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약산성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외음부에 세정을 할 때는 뭐 약산성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, 외음부 피부는 약산성의 전막이 피부가 아니고, 점막이 아니고 완전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의 경우에는 약산성이 조금 피부에는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래도 산도가 조금 덜 산성인 미산성을 쓰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그렇게 쓸 때 크게 차이가 있을까?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세정제를 겉에 외음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너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상하면 그로 인해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찾아서 쓰신다고 한다면 미산성 청결제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여성 청결제 사용할 때 아까 신원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? 질 안에 손으로 넣어서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면서 분비물을 다 닦아내고 안에 막 헹궈내고 하시는 거 무조건 거기 가끔 선생님 그 안에서 뽀독뽀독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열심히 씻는데 왜 질염이 생기나요? 맞아. 그래서 생기는 네, 그래서 정말 그래서 병원에 한 2-3일 더 오세요.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지 말라고. 그리고 우리가 전문 세정제를 쓴다 하더라도 외음부만 세정하는데 그 거품을 너무 많이 내서 그거를 막 질 안에 푹푹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요즘에는 질 안에 넣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를 엄청 좋은 줄 알고 매일매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저는 반대예요. 그거는 좀 반대. 그래서 간혹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넣으시면 그것도 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요즘 너무 광고가 많아가지고. 근데 확실히 냉이 안 좋으실 때는 겉에도 사용하시고 안에도 사용하시는 맞아요. 건 괜찮아요. 그러면 증상이 빨리 괜찮아지니까. 그치니까.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때미는 느낌으로 여기가 뽀독뽀독해야 된다 계속 그러시면 진짜 그렇게 하셔서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시니 그건 좀 주의해 주실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안까지 넣는 세정제를 매일 쓸 필요는 없겠다.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청결제에 좀 미산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문의를 주시고 아니면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셔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유지연 신달입니다. 감사합니다.